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. 이 엄중한 시국에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서둘러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재개발, 재건축 계획 차질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.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윤 당선인의 북한 선제 타격론에 빗대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. 윤 당선인이 공언했던 선제 타격에 첫 대상이 국방부인가라는 날선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. 국방부와 합참지휘부의 연쇄 이동으로 안보 공백이 빚어지고 군시설 옆에 집무실을 들어서는 건 국민과의 소통 약속을 저버린다는 이유입니다.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용산 일대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. 국민과 소통을 위해 집무실을 이전한다면 용산 주민과 단 한 번의 공청회라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?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년 정도 뒤 국민의 새로운 기대감 속에 이전을 완료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다가 철회한 문재인 대통령의 50년 지기인 승효상 전 국가건축위원장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승 전 위원장은 청와대는 일제 총독관저 터여서 불순하다, 봉건왕조 양식이라 허위적 위세를 갖게 된다고 지적한 뒤 대체 부지로 한강변과 용산 등을 들었습니다. TV조선 고이동입니다.